지금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리 언성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 맡기주네.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말씀 속에 위로를 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되어라. 흘러가는 순간순간 나는 확실히 아네.
하신 주님 우리 조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조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조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사람 몸에는 다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입니다. 이 DNA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DNA가 있고 썩 좋은 DNA가 있습니다. 우린 유전이란 말을 잘 씁니다. 대물림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한 가정에 그 집안에 대물림이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조상이 지은 죄가 이 죄값이 대물림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육체에도 이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가운데서 유전이라는 게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당뇨병 아니면 고혈압 또 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이것이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전혀 반갑지 않는 불행한 유전자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부모님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 약 400년 동안 조상이 지은 죄값을 약 400년 동안 자손들이 계속해서 갚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러한 집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똑똑하고 앞으로 크게 대성할 사람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계속해서 비비 꼬이고 있습니다.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버린 그 인생을 성경에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아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이 가문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나눠버리고 흩어졌던 이런 가정이 나중에 세계적으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유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울 수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진 분이 계신지 모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불현듯 계속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과거의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때때로 왜 나는 저런 아버지를 두었을까? 또 때로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싫고 저주스럽고 때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소년기에 한두 번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같은 동무끼리 나는 대단히 가난하고 우리 집은 변변찮은데 한 동무의 집을 보게 되면 참 그 집은 잘 살고 부모님들이 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어린 마음에 상처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아버지가 밉기까지 하고 어머니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좋은 부유한 환경에서 왜 자라나지 못했을까? 이러한 것이 자신의 머리에 자꾸만 깊은 상처가 되어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고 가정을 또 가지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그런 현실과 비슷하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비관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까지 사람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사람을 창세기 34장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동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세겜이라는 주장이 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을 강제로 추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접하게 되었던 이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누이 동생을 추행한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형제가 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세겜 추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누이 동생을 당신한테 줄 테니 우리가 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 몸의 일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할례를 했는데 세겜 추장은 이 말을 듣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사흘째 날이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시몬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추장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창세기 34장 25절에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창세기 3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물건을 다 노략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략하였더라. 강탈했습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살인자며 도둑이며 강도며 납치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바로 시몬 레위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중에 나누며 흩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시몬과 레비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이 시몬과 레비가 누구냐면 바로 이 시몬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첫 번째 조상입니다.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가 또 누구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 가문이 시작되는 그가 시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레위 가문의 첫 조상이 바로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주하셨을 때 그 저주가 당대에서 끝났을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악을 그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3, 4대까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 3, 4대가 내가 지은 죄값을 갚아야 된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대단히 불행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비의 죄악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후에 자손에게 갚을 것이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심었든지 반드시 악을 심으면 그 악을 이제는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하면 그 자손들이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 4대를 갚는다, 죄악을 갚는데 하나님께서 죄값을 갚을 때에 3, 4대까지 갚는다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한 세대는 100년을 계산합니다. 3, 4대면 3대면 300년, 4대면 400년을 얘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뿌린 죄의 씨앗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몬 레위가 저주를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약 400년 동안 비참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시대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저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몬 레위가 죄를 범했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생존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출생 연도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2006년 야곱이 출생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연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시대까지 계속되었던 이 시기가 언제까지 있느냐면 야곱이 BC 2006년에 출생했다면 모세는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 BC 1527년에 출생했습니다.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모세 시대에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주받았던 특별히 레위라는 사람이 반전이 되어서 최밑바닥의 사람이 최정상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단히 평범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땀을 흘렸습니까? 아니면 무슨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인생이 바꿔졌을까요?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만에 내려오게 됩니다. 시몬 레위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400년이 흘러간 후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의 신이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두 돌판을 금송아지 앞으로 던져버립니다. 두 돌판이 깨지면서 금송아지는 가루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한 자는 나에게로 오라 말합니다. 모세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주의 종 편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 주의 종이 서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싶은 사람은 오라 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열두 지파 가운데 이 레위 사람들이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이 다 모여 그에게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사람만 갔습니다. 여기 똑같이 저주받았던 시몬은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열한 지파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만 그쪽으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다 모여갔습니다. 대단히 평범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무슨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지켜보신 것도 아니고 뭐 큰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편이 서기 원해서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던 이 가문이 몰락한 이 가정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종 편에 서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 땅에 최초로 지을 때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그 당시 몇 명이 있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거막을 책임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집이 바로 정거막 성막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 집을 책임져라.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스카웃하세요. 이때부터 저주받은 이 가문이 완전히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놀라운 반전이 되는데 큰 행운을 잡습니다. 일곱 가지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줘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일꾼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성전, 다시 말해 교회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레위 같은 사람으로 선택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전에 일꾼 세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교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 반대편에 섭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또 시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세 주의 종 그 가까이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막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된 사람들이 오늘 레위 같은 사람입니다. 이 레위가 하나님의 정거막을 책임질 때에 첫 번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적들이 사막에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할 때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데 민수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뽑아내라, 선발해라. 전쟁터에 나갈 사람, 싸울 사람들을 선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계수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다른 사람은 열한 지파는 다 선발하는데 이 레위 사람들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터는 어떤 곳인가요? 싸우는 곳입니다. 칼로 찌르는 곳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상대방이 죽어야 됩니다. 피 흘리는 곳입니다. 불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치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레위 같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지금 이 시간에 레위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주의 종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성전 일을 맡아 있는 사람은, 레위 같은 사람은 저주가 다 끊어질 뿐 아니라 하신 말씀이 너희 집에 전쟁할 일이 없으며 싸울 일이 없으며 너희들은 절대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는다. 싸우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남들이 너하고 싸우자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경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집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편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성전 일에 직분을 맡아서도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맡아서 마치 악세사리처럼 내가 부착하고 싶으면 부착하고 떼고 싶으면 떼고 싶은
이러한 하나님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예레위 사람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민수기 1장 51절에 정금막을 책임진 사람은 외인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드리질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성전에 일꾼 된 이 레위 같은 사람은 사람이 와서 괴롭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다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와 있었습니까? 저주받았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받은 인생이 그 가문이 가장 축복받은 이 레위 사람 자손들은 어떤 축복을 세 번째 받았냐면 민수기 2장 17절에 모든 지인의 중앙에 있을지니 항상 중심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면 기업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니까 중심 인물입니다.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레위 같은 사람 때문에 축복이 그 교회에 쏟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가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애굽 사람 집에 복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전체가 다 복받습니다.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아픈 상처가 있다면 지우세요.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한 아픈 상처 지우세요. 그래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을 책임지고 난 이후에 받았던 축복은 민수기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친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내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 사람 건들지 마라. 오늘 레위 같은 이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기도 속에 축복이란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아내를 축복해 주세요. 때때로 건강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건강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재물 때문에 그 사업, 직장, 모든 범사 다 축복의 전제가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오늘 레위 같은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주의 종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성전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일꾼의 자리에 서면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 축복은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 자리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갔느냐 면 바로 아론 최초로 이 지구상에 세워졌던 최초의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는 BC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아들들도.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합해서 약 3,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론이 세워지고 난 후에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있는데 그 부인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 3,500년이 흘러도 계속 그 집에는 지도자만 나옵니다. 성경은 강자입니다. 머리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교회 일꾼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신명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따라하시겠습니까? 재산을 풍족하게 할 것이며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재물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1년에 우리는 이 사건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라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에서 다음 같은 시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고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핫의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출애굽기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할이라는 고핫의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6장 21절에 보게 되면 고라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고라가 성막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은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 레위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일 그리고 범죄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특별히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의 범죄함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범죄함을 주님께 지은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고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모든 분노를 따라하세요. 거두어 주시고 모든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노를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거두어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셨다면서 이 시를 지으면서 고라가 다음 같은 시를 또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는 그가 그 앞에 84편에는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시편 84편 1절에 이 사람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 고라가 바로 레위 사람 고라가 다음 같은 시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오늘 교회를 보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어찌란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교회를.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의 장막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장막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8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주의 집에 그 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이런 모든 조직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래서 주를 끊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인하십시오. 그래서 충성된 일꾼되었어요. 항상 성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 사랑하고 주님 사랑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뭘 드릴 때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이 주의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그들의 운명이 바꿔져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장막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놀라운 얘기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문지기, 성전 문지기라도 그 자리가 더 좋습니다. 구정궁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통한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밖에서 무엇을 해도 되지 않을 때 주님 몸된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교회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거 아시고 괴로워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왜 오신지 아십니까? 위로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우리 마음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분은 오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시거나 조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천부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건축한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 눈과 하나님 마음이 크게 하세 항상 거기 있으리니.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하나님 눈이 거기 있어요. 눈에 뭐랍니까?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수고하는지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마음이 성전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마음이 성전에 오늘 여러분 계시는 이곳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비밀을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여기에 레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지옥 권세 못 이깁니다. 교회를.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천국 열쇠가 어딘지 아세요? 이 열쇠는 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아지고 이 사람 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베델 하나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한수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한수 풀린다.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땅에서부터 매고 푸는 것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늘에다가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메고 푸십시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매는 권세, 푸는 권세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비밀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주가 다 풀어져 버려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책임진 사람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공짜일까요? 봉사하는데 교회 생활은 이 땅에서 별 대가가 없습니다. 무슨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 일을 하면 성전에서 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다 주어집니다. 이 사건이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이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12절에 보면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실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며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성전에서 흐른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달마다 새실과 맺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이 물이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강줄기가 여러분 가정으로 가야 돼. 그리고 이 민족 전체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각 사람에게 거기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꾼이 저목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항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상처가 치료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온 사람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짐 대신 지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하나님이 보시는 저주는 다 끊어지게 하소서. 이 시대에 내가 네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